자, 네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팀장님, 제가 앞서서 질문 들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뭐 크게 그 이런 지금 현재 우려감을 한꺼번에 좀 치솟게 했던 것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좀 많이 안정됐다 하더라도 자꾸 다른 쪽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중국이 공장이 멈췄는데 지금 재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개가 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공장에 안 가요. 지금 뭐 들어가지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요? 공장이 없으면.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해외 쪽에서의 그 분석 결과는 지금 현재 공장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2분기나 돼야 완전 정상화될 거다. 그 말은 그동안의 그 실적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기 때문에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율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배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뭐큰 폭으로 할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요인, 그거는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내놨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농업 그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쭉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갔고, 하웨이 관련주나 5G 관련주들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최근 들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게 아, 그게, 오르면 또 누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내보기보다는 섹터별로 계속 내보냈어요.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어떤 때는 뭐 5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빠지죠. 오히려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근데 이제 정부가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날 국회에 가서 이제 여야 단판을 벌이기로 했잖아요. 방문을 해서 추경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메르스 때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메르스 때도 금리 인하를 바로 5월 20일 날 되고 나서 갑자기 확산이 확 뛰면서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바로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 단행을 하고 한달 후에 11조 원 넘게 추경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경기 위축되는 그때 그 남유럽 사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완만하게 개선시켰던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더 강화돼야 돼요. 왜냐면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공장이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심화되는, 그래서 좀더 강력한, 그때보다도 강력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과거처럼 2300, 2400포인트 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조정이 멈추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좀더 커질 것 같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좁은 박스권 내에서 2000에서 한 2200포인트 정도 내에서의 박스권 속그 흐름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더 발빠르게 손안매 장사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니까 오른다기보다는 지수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수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하는 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시장에서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그좀 많이 팔고 있는데, 많이 팔았어요. 특징적인 거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해서 IT 쪽. 5천억씩만 팔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올랐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이건 밸류 문제로 그렇죠. 반도체만 지금 팔고 있는 거기다가 말씀이신가요? 또 어저께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수요가 감소할 거다라는 게 중론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기대했던 만큼의 반도체 업황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정상화되는 거란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끌어올렸으니까 자기네가 파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차익실현하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특징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그 다음에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상승 좀 상승폭이 컸던 애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좀 더 정상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좀 더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그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기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돼서 이제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